네,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이기영 관련 소식입니다. JTBC 취재 결과 이기영은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전 연인의 반지 등을 금은방에 내다 팔았습니다. 이혼해서 기분 나빠 판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거짓말이었습니다. 조혜연 기자입니다. 경기도 파주의 한 금은방 장부입니다. 지난달 14일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거래자 명단에 이기영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. 이혼했다고 그래서 결혼반지 파는 거라고 다 처분한다고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명품시계도 팔아야 되고 기분 나빠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. 금은방 주인은 공개된 사진을 보고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이기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이기영은 이곳에서 한 명품 브랜드의 반지 한 쌍을 팔고 56만 원을 챙겼습니다. 반지 하나는 본인이 끼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뺐습니다. 나머지 반지 하나는 살해된 전 연인의 것이었습니다. 금을 팔러 또 오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. 골드바가 150돈이 있는데 그거 팔러 오면 화장품 살 수 있어서 내가 믿지도 않았거든요. 경찰은 숨진 전 연인의 시신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집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피해자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족을 수소문 중입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